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예솔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률 문제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담배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제 기억에 저는 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본 것 같아서 일단 X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하네요. 전자담배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배 변호사님 먼저 보니까 네, X 들어주셨고 안 변호사님도 네, X 들어주셨네요. 안 변호사님이 일찌감치 X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라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일반 담배와 다르게 전자담배는 불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무심코 담배를 입에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자담배라고 해도 항공기 내에서는 절대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배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008년부터 법제처는 그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거든요. 굉장히 네,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2008년. 예. 요새 요즘 보이는 그런 전자담배 말고 옛날에는 액상형으로 많이 네. 팔았었거든요. 전자담배 가게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보안법에서도 크게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전자담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장실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네. 이렇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늘에 있는 상태 아니라도 뭐 잠시 이제 뭐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항에서 예. 운항 중이 아닌 공항에 멈춰 있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특히 경유지 공항에 비행기가 잠깐 멈춰 있을 때는 예, 흡연을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항공기가 공항에 계류 중일 때에도 기내 흡연은 금지입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운행 중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예.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기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내 흡연 뭐 당연히 안 되지만 전자담배 같은 경우 뭐 여행지 등에 가지고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 이걸 맞아요. 들고 가도 되는 기내 들고 타도 되는지 아니면 뭐 캐리어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요. 네. 이건 알게 됐는데 그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전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제품 뭐 우리가 노트북 네. 보조 배터리 네. 이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으로 붙여서는 안 되고 예. 그 기내 수화물에 조그만 가방에다가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기내로 탑승하셔야 됩니다. 탑승하셔야 되고 위탁으로 보내면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자제품 혹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네.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화재 가능성 때문에 이제 기내 반입을 할 때는 네. 기내 들고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네. 그 충전 행위는 금지가 된대요. 그래요? 예, 충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전 중에 왜 금지를 하냐면 발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뜨거워져서 네. 혹시나 폭발할까 봐. 이제 전자담배도 이제 뜨거운 열기로 하는 거겠잖아요. 예. 전자제품인데. 그래가지고 내부에 발열 코일이라는 게 있대요. 전자담배에. 그게 이제 폭발하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폭발하는 경우보다는 더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전자담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내 전자담배 흡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항공사의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내 한 항공사에서 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는데요. 네. 이 규정에 따르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은 바로 현지 경찰에 인계됩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 미국 LA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의 경우 공항 착륙과 동시에 현지 경찰에 인계돼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이 외국에서 사법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예. 당사자 본인은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양형에 있어서는 좀 관대한 편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참 대처를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한 사람의 흡연을 할 권리보다는
여객기 내 다른 사람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기내 흡연, 뭐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에 있을 때만이라도 담배는 잠시 내려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